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주차 탈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주차는 2분 안에 하고 나와야 돼요. 2분 안에 하고 나오지 못하면 전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수정을 빠르게,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분들만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보통 장례 기능, 주차, 즉각 주차, 탈선 날 때 대처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주차 수정 설명드립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는 2분 안에 끝나셔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 코스 시간이 있어요. 주차에서 너무 머뭇거리다 보면 전체 코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빠르게 수정을 해서 1분 40초 안에 주차를 나올 자신이 없는 분들은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분들만 수정을 할 건데, 자, 어차피 80점입니다. 감점 하나 일일비 하지 마시고 탈선 되더라도, 연속만 안 올라가면 탈선 되더라도 빠르게 진행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주차 들어갈 때 우리 첫 번째 영상 올려드렸던 거, 예, 어깨선 맞추고 반바퀴 돌리는 공식 있죠? 여기 홈에 맞춰서 검지선 따라 들어가는 거요. 이 공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때 검지선을 잘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 쏠리면 여기 우측 앞바퀴 오른쪽 검지선 탈선다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떨어지려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자, 무조건 왼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많이 붙어도 뭐 상관없어요. 수정만 할 줄 아시면. 어쨌든 검정색 검지선을 잘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 안 보이면 어깨 맞추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반바퀴. 이때 핸들 반바퀴 하든 한 바퀴 하든 한 바퀴 반 하든 다 되는 공식이에요. 단지 포인트가 달라질 뿐이에요. 저 왼쪽에 이 선을 맞추는, 검선 맞춘 거나 사선 맞추는 포인트가 달라질 뿐이니까 뭐 똑같이 다 되는 공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반바퀴 하니까 반바퀴로 하고 쭉 가다가, 자, 내가 너무 앞바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탈선이 됩니다. 자, 탈선 됐죠, 그죠? 이때 탈선 됐는데, 탈선 감점 먹었는데 이때 왼쪽으로 핸들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또 탈선 되는 거예요. 이때 탈선 되면 당황하지 말고 뒤로 빼십니다. 빼시고, 자, 빼고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왼쪽으로 다 돌리셔야 돼요. 아셨죠? 왼쪽 다 돌리셔서 진행하셔야지 감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다 왼쪽으로 핸들 다 돌려서 들어가는데, 자, 봤더니 뒷바퀴가 검은 선에 걸려요. 그럼 스탑. 그럼 계속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다시 뒤를 놓고 앞으로 살짝 뺍니다. 노란 선은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자, 보이죠? 이렇게 절반 뺀 거. 이 상태에서 핸들 원위치 하고 뒷바퀴를 살짝 꺾이는 곡선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죠? 안 걸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한번 풀었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없이 이렇게 돌아가집니다. 이때는 이제 오른쪽 쏠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평되면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죠, 뒤로. 예. 이번에는 오른쪽 뒷바퀴 탈선될 때, 자, 오른쪽 뒷바퀴 탈선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로 들어갔을 때 회전각이 원이 크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다 돌리고 오른쪽 들어가면은 뒷바퀴가 당연히 걸리겠죠. 저런 식으로 보시죠,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럼 당황하지 말고 요 상태에서 스탑한 다음에 더 가면 탈선되니까 뒤를 놓고 오른쪽 다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 다 돌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옆에가 뒤에가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요띠지 앞에 탈선 안 되게 검은선이 도로 안에 안 넘어오게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다돌려요. 좁으면은 왼쪽 다돌리면 오른쪽이 이렇게 뒤에 엉덩이가 벌어지면서 넓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다돌리고 다시 수평대 11자 되면 스탑 원위치 하고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측 회전각이 넓었을 때 뒤에 걸릴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반대로 다돌려서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다돌려 가지고 뒤 엉덩이가 넓어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하고 다시 이제 나가겠죠. 우리가 나가는데 주차를 하다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붙어서 그럼 우측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죠? 우측 공간이 좁아졌어요. 자, 주차는 이제 했는데 무사히 했어요. 확인되었으면 나왔습니다. 자, 왼쪽은 넓고 오른쪽은 좁아요. 그럼 오른쪽을 넓혀야 되겠죠. 그럼 핸들을 왼쪽으로 한 바퀴든 반 바퀴든 돌려서 넓혀줍니다. 넓혀주면 이렇게 사선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엉덩이가 좁아지고, 그죠? 좁아지고, 앞쪽은 넓어지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꺾고 나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선 맞춰서 절반으로. 요렇게 나가면, 뒷바퀴가 이렇게 안 걸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요때 뒷바퀴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뒷바퀴 걸리게 일부러 해보겠습니다. 자, 붙어서 나는 꺾는다 꺾었는데 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다 돌려서 나가는데 뒷바퀴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뒷바퀴가 걸리게끔 너무 잘 나왔는데. 자, 뒷바퀴 걸리게끔 좀 더 가서. 자, 오른쪽 뒷바퀴가 걸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뒷바퀴가 딱 걸려요. 그럼 스탑 해야 돼요. 그죠? 자, 걸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빨리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해서 좀 더 뺍니다. 빼고 어떻게 핸들을 풀어서 좀 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짝 나오고 걸린 만큼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돌리세요. 그러면 뒷바퀴가 안 걸리겠죠. 좀 더 뺐어야 돼. 그럼 다시 살짝 빼고 자, 오른쪽 뒷바퀴 걸릴 때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왼쪽으로 꺾어서 나가는 거 하고 걸리면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서 꺾는 거. 자, 이번에는 내가 왼쪽으로 오른쪽 공간이 없어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근데 나가는데 너무 많이 나간 거야. 자, 난 맞춘 다음에 너무 많이 나가서 오른쪽 다 돌리니까 당연히 어디가 걸린다? 예, 왼쪽 앞바퀴 걸린다. 자, 왼쪽 앞바퀴가 걸릴 것 같은 분들은 봅니다. 창문 내려서 보셔도 돼요. 오, 걸리네. 스탑.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왼쪽 앞바퀴 걸리니까 왼쪽으로 다 돌리는 거야. 다 돌리고 후진을 넣고 살짝 차를 이렇게 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꺾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돌려서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별로 수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요. 자, 요 정도 기본 정도의 수정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 수정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시험 보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수정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한다? 그냥 밟고 나와라. 80점만 맞아라. 예,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